해야다 반대리. 놈식이 양. 일라. 일라. 너 기억을 못하냐, 엄마? 다 알잖아. 자샤, 1년 만이다, 응? 어? 1년 만이야. 아주 발라당 누웠네, 그냥, 응? 아주 오줌을 나 자, 오, 야, 나이스, 한마개 잡네. 잘했어. 일로 가져가. 무시해. 한방 부르스야. 저 콩 주세요. 콩 주세요. 콩라또. 콩라또. 그렇지. 자, 간다. 부샤! 나이스! 콩, 나또. 콩 줘. 콩, 나또. 콩 주세요. 나또. 콩, 나도. 그렇지. 자, 이거 마지막이다. 부샤! 나이스 캐치. 이게 이렇게 이 뒤에 보면 걸게 돼 있잖아. 두 개 박아서. 네. 이게 저거처럼 이제 걸리는 거야. 헬멧이 여기 여기에. 저건 조그만 거라 헬멧 속에 들어간 거고. 이건 여기 요걸 해골 가릴 때까지 이렇게. 디자인 예뻐요. 괜찮아? 아니 실물로 보면 잘 그리지 않았어? 아유. 그래서 이거 손수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다 그린 거라. 직접 그린 거지. 이 스탠다드 그래픽 컴팩트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를 지금 엣지에다 팔고 있는 거야. 이 철물이 뭐냐면 이게 난간 계단 난간 저거야. 아 부품이. 아 저거 오라서 받 지지대 저거. 핸드레일 브라켓이야. 요거 깎는 게 쉽지가 않아 요게.
요거 깎기가 쉽지가 않아. 이 봉을 요렇게 짧은 거를 갖고 칼로 깎건 기계로 깎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요렇게 매끄럽게 깎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이걸 아이디어를 알아도 뭐 만들려면 만들어봐. 어차피 내가 만드는 것보다 비싸게 팔아야 돼. 맞아요. 하이바 공학적으로 이게 딱 이게 세팅이 그렇지 이게 헬멧 내피가 눌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건 얼마야 기본? 60불, 80불, 250불. 와. 이것도 다 샌드위치로 다 나무를 집성을 한 거잖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월넛하고 이게 메이플인데 오. 이 월넛 도마들 요번에 네. 만든 거 며칠 전에. 이쁘다. 이뻐? 예. 네. 형님 확실히 틀리시네. 이건 좀 일반적인 건데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요 손잡이들이 대부분 손잡이 요렇게 많이 하는데 요렇게 완벽하게 3면을 다 깎진 않아. 아우 많이 만드셨네. 요런 게 이제 고가의 해당돼.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보테니컬 스타일이라고 아보카도 뭐 복숭아 이런 거 내가 그려가지고. 이거 인디로 하나씩 다 그리신 거네요? 너 이거 그냥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너 금방 그릴 것 같아?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그리면 3시간 넘게 걸려.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연필은 금방 그리지. 금방 덧칠 하니까. 그렇죠. 인두는 조심해서 입히고 그랬는데 인두 끝이 네. 한 2mm, 3mm 끝밖에 안 돼. 그러니까 큰 붓이 없어. 그걸 가지고 살살 태워 나가는 거니까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걸려. 많이 걸리겠다. 석류 같은 것도 있고. 응? 몇 개 팔았어? 이거 지금 다 있는 게 아니야. 많이 팔렸지. 이거는 금잔화야. 금잔화를 인두로 그린 거야. 손잡이를 붙이고 월넛 손잡이를 금잔화를 그리고 하느라 뭐 형님 그림 잘 그리시는군요. 아니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 야, 아, 저는 야, 이렇게 못 그리는데 야 너는 무슨 뭐 일반 대학교 나온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야 홍대 디자인과를 다녀도 우리 반이 한 60명 되잖아. 네. 60명이 다 잘 그리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 우리 반에서 내가 거의 수위였지. 아, 이거 왜냐면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잘하는 디자이너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블루베리. 이쁘다. 블루베리. 우리 동네가 블루베리 특산지잖아. 그래서 블루베리 하나 그려봐. 이거 이 까만 거를 아, 지금 왔다 갔다 앞으로 해. 찍고 있는 이 까만 거를 다 토치로 태우면 쉬운데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 인두로 조그맣게 다 눌러서 그러게요. 면을 잡은 거야. 그래서 이 텍스처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걸 토치로 태우면 그냥 까맣게 그냥 단면이 되지. 이게 터치를 살리기 위해서 인두로 계속 한 건데 뒤를 보면 더 약간 루이비통 핸드백처럼 이쁘네요. 그렇지 이런 거지. 주방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뭐. 이거 뭐예요? 계란 트레이. 이쁘다. 다 맞는 거야 이게 다. 이런 거. 많이 만드셨네. 이쁘다. 이쁘지. 이런 거는 이제 올리브. 올리브 알지? 이태리 식당 같은 거. 아주 은은하게 이 홀로그램처럼 그러는 게 보이니 너? 약간 빛이? 아 그러네요. 나무가 빛이 홀로그램처럼 네. 그림도 어디를 더 보이다 덜 보이다 그래 숨은 그림처럼. 이 샌딩을 하면 나무가 이렇게 광선에 따라서 홀로그램처럼 돼. 그 샌딩 방법에 따라? 아니야 샌딩 정도에 따라 샌딩은 많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된 이건 나무 결만 가지고 승부하는 거잖아. 여기 뭐 장식적인 요소가 이 나무 자체가 장식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빈티지 루킹도 있고 이런 빈티지 뭐 호피 같이 얼룩 얼룩 제브라 같잖아. 이게 큰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었어. 큰 거 이만한 작은 거 도시락만한 거 그리고 긴 것만 두 개 남았어 지금. 이거를 한 일곱 여덟 개 만들었는데 긴 거 두 개가 남은 거야. 큰 거 도시락만한 거 이런 것들은 만들자마자 나왔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그랬구나. 핸드폰 저거 영상 볼 때 핸드폰 자투리가지고. 와, 자투리로. 이쁘다. 요 열쇠고리도 있고 그래. 열쇠고리도 있고. 핸드폰으로 있다. 그렇지. 아, 얘가 자꾸 끈에게 만드냐 자꾸. 아, 이게 이런 거. 이런 거 잘 어울리겠다. 이건 이제 모듬회 하나는 다 올라가잖아. 그지? 그래요. 고급스러워요, 이거 자체가. 이 요런 거는 일부러 이렇게 해는 거야. 사실 요걸 잘라내고 요쪽을 살려서 하면 더 편해. 시간이 훨씬 덜 걸려. 요거 파서 넣는 시간이면. 근데 요런 이제 일부러 좀 장식적으로 만들려고 파서 삭감을 하는 거지.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지, 이게 포인트가 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갈라진 걸 만나면 이렇게 갈라진 채로 하고 요거는 이제 레진이라는 건데 액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분을 금박을 넣어서 반짝반짝하게 내가 한 거지. 금박이. 응? 아, 이거 고급 도마가 되게 고급스럽다. 아, 여기는 다 고급이지. 야, 요 내가 얘기했잖아.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 거면 여기서 만들면 안 되지. 그쵸, 맞아요, 내가 맞아요. 무슨 주로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 나도 나무 질 자체가 틀려. 뭐 아침에 요이 땅 해서 나 100개 찍었어. 이렇게 할 순 없지 나는. 공장에서 찍듯이. 자, 건배. 아. 자,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1년 만에. 아니, 11개월이야, 형. 아우, 달달하네. 달달하지. 아이스 와인 같지? 네. 달달하네. 맛있어요. 완전 아이스 와인 같아. 식전 되고 딱 좋아. 아이, 자식이 어련에 앉을까나. 기다려 앉아서. 지금 고기 냄새 맡아서 저러는 거. 이제 앉아. 미친지 이제 고기 냄새 맡아. 얘나 지금이나 똑같냐. 이걸 형이 만든 거야, 이거다. 진짜요? 야, 오이지랑. 오이지 무침하고 형이 다 한 거야 진짜? 그거 내가 한 거야. 산대 온다. 제가 어려서부터 내가 뭐라 그러면 따라서 대답을 하고 그래. 아, 그래요? 강아지가 되게 웃긴 애. 말대꾸를 하고. 아유, 오죽하겠어. 애기 때부터 키웠으니 뭐. 형 눈빛만 봐도 알겠지 얘가. 아주 그냥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됐어, 이제 없어. 추울 정도는 아니고 선선한 거지. 그래. 진짜 좋은 거 같아. 베스트 날 좋은 거야. 소양호 이쪽 포인트가 유명한가 봐.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잖아. 딴 데는 다 절벽이라 들어가서 진입하기 힘들어.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지.